수고자 코마키 씨, 40대, 여성, 주부. 체험 장소, 가나가와현 지가사키 씨. 제가 부동산屋さんの 바이트をしていた時の 話です. 제가 부동산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부동산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입주자가 나간 후에 아파트나 맨션에 실내 사진 또는 외관 사진을 찍는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찍은 사진은 부동산 사이트에 올려지고 그걸 참고로 하여 다음 입주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얼마나 잘 찍는가 하는 센스도 요구되는 나름대로 시급도 괜찮은 알바였습니다. 어느 날 알바하는 곳에서 가나가와현 지가사키시에 있는 단독주택 물건을 찍어오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열쇠는 그 물건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들러 빌리라고 해서 저는 바로 카메라를 들고 현지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들은 대로 현지 부동산에 들러 열쇠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점장인 다카하시 씨라는 통통한 체형의 남자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혼자 간다고요? 어쩔 수가 없네. 나도 같이 갑시다. 그것은 이 일을 하면서 그때까지 들은 적도 없었던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아니요. 사진 찍는 것뿐이니까 혼자서도 괜찮아요. 라며 저는 이상하게 생각이 되면서도 그렇게 전했습니다만. 아니, 마침 시간도 있으니까 같이 가요. 왠지 다카하시 씨는 제가 홀로 가는 걸 거부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다카하시 씨와 같이 차에 올라타 5분 정도를 달려 그 단독주택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한적한 주택단지에 서 있는 집이었습니다. 물어보니 지은 지 5년 됐다는 것으로 그 외관도 꽤 깨끗했던 것입니다. 우선은 외관 사진을 몇 장 찍은 뒤 전 그대로 집안을 찍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집안에 펼쳐져 있던 건 깨끗한 외관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광경이었던 거죠. 마치 분노로 인해 찢겨진 듯한 너덜너덜한 벽지. 주방 싱크대에는 깨진 컵이나 접시 등이 방치되어 있고 방 안에는 불단이 그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너무도 이상한 광경에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다카하시 점장님? 이건... 조마조마한 마음에 다카하시 씨에게 그렇게 묻자. 아주 이상한 광경이라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혼자서 들여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집안을 둘러보며 다카하시 씨는 굳은 미소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단이 딸린 집 같은 건 안 팔려요. 좀 더 정리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자 다카하시 씨는 저를 돌아보면서 그게 말이에요. 집주인이 어쨌든 3개월 안에는 팔고 싶다고 해서 반값이라도 좋다고 했어요. 리모델링도 알아서 해달라고. 하며 고민되는 얼굴로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제 일을 해야 하니까 사진을 찍을 만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와 깨끗하게 남겨진 욕실을 사진에 담고 침실로 향하려고 2층으로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지면서 집안이 이상하게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해, 여기. 2층에서 분명히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저는 전기를 빨리는 듯한 나른함을 받았습니다. 목적한 침실은 2층의 제일 안쪽에 있는 일본식 방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서둘러 2층 사진을 찍고 일을 마치자 생각하고
안쪽 침실 미닫이 문을 힘껏 열었습니다. 그 순간 공간이 뒤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눈이 부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침실은 그때까지 봤던 방들과는 전혀 다르게 왠지 아주 새로운 벽지에 새 다다미가 깔려있는 깨끗한 방이었으니까요. 이 방만 왜 이렇게 깔끔한 거예요? 깨끗하다는 게 오히려 이 집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불길한 기분을 느끼고 저는 문득 다카하시 씨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일단 빨리 사진부터 찍어요. 다카하시 씨는 제 질문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재촉만 할 뿐이었습니다. 침실 사진과 2층 창문에서 보이는 경치, 그리고 2층의 양옥방들 사진을 찍고 나서 서둘러 1층으로 내려와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문득 보고 말았던 겁니다. 다카하시 씨 뒤에 같은 나이대의 여성이 서 있는 걸요. 점장님, 뒤에! 에? 다카하시 씨가 당황해 뒤를 돌아봤을 때는 여성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다카하시 씨는 겁먹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만. 아니요, 잘못 봤나 봐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일단 서둘러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의 일입니다. 제 폰으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단 받으려고 했을 때 손이 미끄러져 폰을 떨어뜨리고 만 거죠. 전화도 그대로 끊어져 버려. 혹시 알바하는 데서 온 건가? 라고도 잠깐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도 액정이 깨져버린 충격이 더 커서 전화가 왔던 건 그다지 깊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전날 사진을 확인받으려고 알바하는 곳인 부동산 회사에 나갔는데 담당자에게서 갑자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제 같이 사진 찍으러 갔던 다카하시 씨 있잖아. 그 사람 어제 갑자기 사고를 당한 것 같은데 입원했어. 네? 괜찮으신 거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좀 미안하긴 하지만 병원에 한번 갔다 와줄래? 그래서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병문안을 갔던 겁니다. 도착해서 실제로 다카하시 씨를 만나보니 다리가 부러져 입원한 것 같긴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건강해 보여 안심되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제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 실은요. 어젯밤에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받았더니 뭔가 소곤소곤대는 여자 목소리가 나서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거기에 신경을 빼앗겨 깨달았을 때는 적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싶었을 때는 피할 틈도 없이 오토바이에 받쳐버린 거죠. 라며 다카하시 씨는 쓴 웃음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그러고 보니 어젯밤에 저도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받으려고 하다가 폰을 떨어뜨려 버려서. 하고 저도 전날 밤의 일이 생각나 말했더니 다카하시 씨는 갑자기 어두운 얼굴로 변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거 받지 않는 게 맞았다고 봐요. 아마 그 물건 타실 테니까.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렇게 물어봤더니 다카하시 씨는 그 단독주택 물건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카하시 씨의 말로는 그 물건에는 이전에 비슷한 나이의 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남편에게 내연녀가 생겨서 그대로 부인만을 남겨두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해 찢어놓은 듯한 벽지나 깨진 채로 남겨진 컵, 접시 등
그 집의 참상으로 봤을 때 남겨진 부인의 정신 상태는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그 후 원래부터 지병을 알아오던 부인은 그 침실에서 고독사하고 말았다는 거죠. 발견될 때까지 시간도 많이 흘렀던 것 같아 부인의 사체는 상당히 부패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얼룩이 남편에 대한 원망을 남기는 것처럼 방에 아주 짙게 남겨져 있던 모양으로 침실만이 벽지도 다다미도 새 것처럼 깨끗했던 건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그 집은 사고 물건이란 건가요? 그 침실에서의 이상한 공기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다카하시 씨에게 그렇게 물어보니 아니요, 병으로 죽은 게 돼서 사고 물건은 안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직원이 말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죽은 부인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날 다카하시 씨의 뒤에서 봤던 다카하시 씨와 같은 나이대의 여성의 모습을 떠올리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걸 모르는 다카하시 씨는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부인을 보게 되면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있다니까요. 그럼 혹시 어젯밤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도요? 그럴지도 몰라요. 하며 다카하시 씨는 조금 미안한 듯 하면서도 억지로 우는 얼굴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일 뒤로 두 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 물건은 다른 부동산 회사에서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사갔다네요. 그리고 집안은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었고 두 배 가격으로 팔려고 내놓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바로 알바를 그만두어서 나중 일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이제 와서야 인터넷으로 살짝 조사해봤는데요. 그 물건 지금도 그 장소에 그대로 있고 다음 입주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고자 에디 카가시 40대 여성 프리랜서 현 야마나시현 거주 체험장소 가나가와현 하다노시 산행을 즐기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등산녀로 불리는 요즘이지만 예전에는 조금 이질적으로 여겨지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자가 홀로 산행을 하면 걱정된다는 등산객도 많아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 이미 젊지 않았던 저는 트레킹 훈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오다케선 철로에서 이어지는 낮은 산을 자주 다녔습니다. 도심에서 접근성이 좋고 해발도 적당해서 인기 있는 산으로 여성 등산객들로 붐비는 코스입니다. 그러나 역시 평일이 되면 사람도 드문 느낌으로 저는 혼자 조용히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아주 빠른 베테랑 등산객이 저를 추월하면서 아, 혼자세요? 조심하세요! 하며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젊지는 않아도 여자 홀로라면 걱정해주는구나 하며 저는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인사를 돌려주고 그 등산객을 배웅했습니다. 그 사람은 분기점에서 등선을 따라 이어지는 긴 코스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많은 여성 등산객 그룹이 가는 완만한 전망대 코스로 나아갔습니다. 이 앞으로는 전망이 좋고 경치가 좋은 길이 계속되니 느긋하게 본인의 페이스로 걷는 게 기본입니다. 저는 느긋한 상태로 태평히 경치를 즐기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아가는 등산로 앞에
여자가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것뿐이라면 당연한 광경이겠습니다만 흠칫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여자가 마치 마루노우치 오피스가에서라도 걷고 있을 듯한 복장이었던 거죠. 마루노우치란 도쿄 도심의 고층 건물이 늘어선 비즈니스 지구입니다. 여기는 완만한 길에 낮은 산이긴 합니다만 그런데도 역시 운동화 정도는 필요한 데다 치마로는 벌레 물림이나 부상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커다란 프릴이 달린 얇은 원단의 블라우스에다 하늘하늘한 꽃무늬의 무릎 길이 스커트, 발은 하이힐을 신고 작은 어깨에 매는 백을 늘어뜨리고 걷고 있었던 거죠. 이 세상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만큼 등산 코스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화장도 제대로 하고 흐트러지긴 했어도 머리도 깔끔히 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보이는 거리까지 다가갔기 때문에 산길에서 잘 그러듯이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만 그냥 멍한 모습인 겁니다. 등산녀 같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만 일단 앞지른 후 상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리에서 먼저 가기로 합니다. 지나칠 때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중간까지는 그런대로 순조로웠을 여자였는데 마루노우치 오피스 레이디 스타일의 하이힐로는 역시 힘들었는지 페이스가 흐트러져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마침내 걸음이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참견 같긴 하지만 여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왜 이런 차림으로? 라는 말을 삼키고 괜찮냐고 물어보니 마루노우치 오피스 레이디 스타일의 여자는 꼭 사무실에서 현기증을 일으킨 정도라는 웃음으로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귀걸이와 화려한 목걸이가 강한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리며 인공적인 빛을 뿜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마루노우치 오피스거래 주위에만 어딘가에 고층 빌딩 사무실이 있는 건 아닌가 싶은 눈앞의 공간과는 너무도 맞지 않는 그 존재가 묘하게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런 산에 그런 하이힐로 와서 머리를 흩날리며 화사하게 미소를 보이는 건지. 어쩌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까? 그런 위화감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역시 음료수 한 병 갖고 있지 않다는 게 걱정스러워 아직 따지 않은 생수 페트병을 건네고 마루노우치 오피스 레이디 옆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여성 등산객 무리가 다가오고 있어 아마 그녀들도 이 마루노우치 오피스 레이디를 알아볼 거라 생각해 저는 다시 제 페이스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시 느긋하게 걸음을 옮겨 코스의 최정상 지점까지 도착. 길을 되돌아보자 나중에 온 여성 등산객 무리와 마주하게 되어 그쪽에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당연히도 그 마루노우치 여성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역시 그녀들도 걱정이 되어 말을 걸었지만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 태도도 마루노우치 스타일이야? 생각하면서 그 무리들과 헤어져 다시 내려가는데 코스길 옆에 웅크리듯 앉아있는 마루노우치녀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리에 한계가 온 것 같았습니다. 말을 걸자 다시 괜찮아요 하며 미소를 지었는데 이미 아까까지의 여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서로의 땀 냄새가 섞여 향수의 잔향이 살짝 풍깁니다. 여자 등산객 무리도 정상을 찍고 잠시 쉰 뒤 다시 돌아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들에게 사정을 전하고 그대로는 걱정이니까 마루노우치녀를 어떻게든 하려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일의 중대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죠.
본인 입장에서는 전철로 도착한 역에서 걷기 시작한 이 산도 마치 도심의 빌딩가와 이어지는 이미지일지도 모르겠네요. 미적지근한 태도의 마르노우 치녀에게 여성 등산객 무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런 차림으로 뭐 하려고 이런 곳에 온 거야? 모두가 알고 싶었지만 물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의문. 잘 됐다 싶은 마음과 그런 질문을 해도 되나 하는 불안 속에서 모두가 마르노우 치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올리면서 화사하게 미소 지으며 마르노우치 오피스 레이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고 싶어서요. 그 자리에 전원이 순간적으로 숨을 삼키고 서서히 얼어붙어 가는 걸 알았습니다. 분명한 광기를 모두가 느끼고 있었던 거죠. 통근 전철 안에서 충동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떠올린 그 마르노우 치녀는 차량한 광고판에 있던 이 등산 코스를 보고 그대로 중간에 바로 내려 이쪽으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분한 어조로 미소를 머금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 모두가 섬뜩한 채 할 말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자 등산 그룹이 신고를 하게 됐고 저는 달려온 구급대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한 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금도 그때 느꼈던 온갖 위화감이 마음속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산길에서 갑자기 머리를 말고 풀 메이크업을 한 하이힐의 여자를 우연히 만났던 이물감 말입니다. 목덜미에 반짝이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잔상과 산길에 감돌던 화장과 향수의 부자연스러운 향기. 말아올린 머리는 헝클어지고 파운데이션은 땀으로 얼룩졌고 그런데도 선명했던 립스틱과 그 속으로 보이던 하얀 치아 그리고 환한 미소에서 야무진 목소리로 말했던 죽고 싶어서요 라는 말에 왜곡된 느낌. 지금도 조화가 안 됐던 이 일련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누군가 차가운 손으로 심장을 꽉 움켜잡는 듯한 그런 기분이 되는 거죠. 그 후 마르노우치 오피스레디 스타일의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